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오늘 메뉴는요, 오늘은 미스터 피자에서 유료 광고를 주셨습니다. 일단 요거는 고구마 볶이 세트고요. 일단 얘는 수익 고구마고 요거는 미피 떡볶이에요. 요렇게 맵단 조합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주를 좋아해서 소주를 먹을 거고요. 짠! 일단 미스터 피자면 피자잖아요. 근데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먹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추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일반 떡볶이 모양이 아니고 추러스 모양이라고 해서 추로떡이라고 한다고 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은근히 매콤하거든요? 이거 매운맛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매운맛 엄청 좋아해서 지금 엄청 좋아요. 이렇게 어묵도 들어있고 일반 떡보다 훨씬 더 쫀득쫀득한 것 같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럼 이제 또 고구마 피자를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M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두 개 먹으면 혼자서는 절대 못 먹고 한 두세 명? 네 명이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매콤한데 이거 달달한 걸로 잡아주면 딱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고구마 큐브 있잖아요. 일단 이 고구마 큐브가 완전 고구마 그 자체고 이 고구마 무스도 보통 소스로 만드는 데가 많은데 완전 고구마 많이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도 않고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딱 고구마 단맛. 요거 아몬드도 있어가지고 저처럼 식사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는 간식으로 하나씩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의 눈동자에 Cheers. 요거 맵기가 신라면보다는 훨씬 맵고요. 불닭 정도? 불닭 정도 매운맛 같아요. 조합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꼬다리는 갈릭 디핑이에요. 꼬다리 이렇게 말해보여. 요건 요거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얘도 이거 찍어 먹어도 돼요. 이렇게. 소스 은근히 매콤하다. 이게 아까 떡을 먹었을 땐 몰랐는데 소스만 먹으니까 꽤 매운데? 와. 불닭 정도 매콤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22,5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떡볶이 양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피자도 양이 꽤 돼서 이거는 다 같이 피크닉 갈 때 싸가지고 가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떡 모양 이렇게 생긴 걸 처음 봤는데 맛있다.
약간 분모자 먹는 느낌? 여러분, 그대 눈동자에 cheers. 조합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에 고구마 큐브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맵단 맵단. 완전 고구마. 그렇게 인위적인 단맛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고구마 무스랑 고구마 큐브가 둘 다 따로 감미료를 넣은 것 같진 않고 완전 그냥 고구마 맛이에요. 너무 맛있네. 요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랑 같이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달달하잖아요. 이게 매콤하니까 소스 진짜 잘 어울려요. 원래 피자 메뉴 자체가 조금 느끼할 수가 있는 메뉴잖아요. 떡볶이 시키니까 합이 딱 맞네. 떡볶이가 완전 의외로 별미인데? 미스터 피자, 피자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떡볶이도 잘하네요? 아주 맘에 드네. 이게 맛이 되게 익숙한 맛인데 거기서 좀 더 칼칼하고 국물이 이렇게 진한 느낌이에요. 이거 남은 걸로 볶음밥 같은 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요즘 떡볶이 하나만 주문해도 막 2만 원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 가지고 22,500원에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 피자가 요 M 사이즈 주문하시면 갈릭 디핑, 핫소스, 피클까지 다 하나씩 주시거든요. 따로 추가금액 없이 이거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고구마 볶이 세트는 카드 할인이나 통신사 할인 같은 미스터 피자 할인이랑 프로모션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미스터 피자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셔도 되고 어플로 주문을 하시거나 전화 주문 그리고 배달 어플을 사용하셔서 요거 주문을 하셔도 되니까 집에서 요 맵단맵단 조합으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 고구마 볶이 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다가 홈페이지 주소 작성을 해놓은 니까 하단 더보기란에 주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조금 더 술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